들어오신다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가리느라 메고 왔는데 어떻게 의상 괜찮을까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회가 네? 아, 이럴 때는 그것보다는 브라보를 외쳐주셔야죠. 다시 한번 브라보.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첫 콘서트 다 보니까 제가 여러모로 의상도 좀 신경 쓰고 여러분들 앉으시는 자리 그리고 무대들도 좀 신경을 써봤어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좀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온몸 바쳐서 지금 노래도 좀 들려드리느라고 좀 오기만 하는데 어떻게 물도 좀 한 잔 먹고 그래도 될까요? 네. 제가 어색하지 않게 여러분 박수 좀 주세요. 요즘 사시는 일상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좋은 분도 계시고 지겨운 분도 계시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저기 꼬마 친구 뭐가 제일 힘들어요? 학원 갔다 왔어. 학교 다녀요. 어머 세상에 우리 친구 힘내라고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는 것이요. 그래도 고민은 힘들지. 그치?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다 겪어왔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느 순간이나 힘든 시기들은 늘 있어 왔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과 그리고 또 내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음악으로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다음 곡은 목포의 눈물입니다. Thank you.
1년 전 우리나라는 큰 아픔을 한번 겪게 됩니다. 일제강점 치하라는 아픈 역사 안에서 그것들과 맞서 싸워 오늘의 일상과 나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독립군분들이 계셨고요. 또 그분들이 자유롭게 또 용기 내서 싸울 수 있도록 묵묵히 자신들의 일상을 지켜내신 백성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분들이 물려주신 오늘과 내일을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들과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 마지막으로 그런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저희까지 그분들의 의지를 이어담아 오늘을 또 버티고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바로 일상의 영웅들이 아닐까 하고요. 여러분들과 존경과 경의를 담아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노래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곡 희망가입니다.
즐겁고 낭만 있는 시간 되셨나요? 네. 저희가 이 낭만을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쵸? 조금은 지겹고 반복될 수도 있고, 우리 친구는 아까 학업을 세 개나 다니느라 너무 고생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좀 지칠 수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좀 저희의 음악이 떠올리게 된다면 그 시간이 너무 낭만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낭만 있는 음악으로 젊은 청년들이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음악이라고 하면 100년 전의 시간이 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확실한 위로와 위안, 낭만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도 잘 견디는 우리인데 지금도 잘 견뎌낼 수 있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힘내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곡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네, 앵콜도 좋지만 저희 아주 예쁜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이분들도 많이 아실걸? 볼까 얘들아.